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자, 블랙피시. 꽁돌을 다 뺐어요. 지금 살짝 바람이 좀 죽어서 꽁돌을 다 뺐습니다. 패싱. 오케이. 꽁돌은 바닥이 걸리면 빼고, 너무 옆으로 이동을 많이 하면 달고, 그리고 뭐 달면 계속 쭉 유지하는 게 아니고, 또 물고기가 안 나온다 싶으면 뭐 또 달고, 뭐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빼고,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계속 달고 빼고 달고 빼고를 해서 해주신 다음에, 자연 항상 최대한 그 생선이 있는 수심층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게 뽕돌의 역할이에요. 살짝 들어가죠. 근데 입질이 아까 전부터 계속 예민하니까 저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놔둘게요. 더 먹으라고. 그러다가 확실히 들어갔다 싶으면 살짝 견제. 아, 다시 뜹니다. 예민해요. 애들 예민합니다 지금. 살짝 들어가는데 다시 그럼 살짝 견제. 아, 다시 뜨네. 살짝 줄을 보고, 아, 또 살짝 물고 들어가네. 지금 풀이 좀 크니까, 미끼가 크니까 저거 살짝 따먹는 거예요. 저런 식으로 끊어먹는 거죠. 지금 P라인이기 때문에 톡톡 치는 게 느껴져요 지금. 약간 드라마 필도 나는데요.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지만 힘쓰는 게 파도가 올 때, 아, 역시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좀 작은 드라마 새끼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. 그 힘쓰는 게 영 드라마 같다 했는데 드라마 작은 새끼가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하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안전한 데로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서 살짝 내려놓고 살짝 올려놓고